요즘같이 쌀쌀한 날씨엔 커피 한 잔이 생각나곤 합니다. 씁쓸하고 달콤한 맛이 마치 제 마음을 녹여주는 것 같아요. 지금 시간이 네, 저는 이제 곧 가야 되는데 이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면서도 커피 한 잔을 할 때면 여유롭게 나를 돌아보곤 합니다. 오늘 나는 어땠는지, 오늘 하루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, 이렇게 생각이 빠져있을 때쯤 커피가 없네요. 저 여기 커피를 좀 더 주시겠어요? 아 맞다, 제가 너무 조명이 예뻐서 카페인 줄 알았나봐요. 여긴 드럼라인 실용음악 학원인데. 네, 안녕하세요. 드럼라인 실용음악 학원입니다. 오늘은요, 저희 이 카페 같은 학원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제 앞에 보이시면 예쁜 조명이 있죠, 여러분? 이 거의 카페 같은 조명이 저희 학원 곳곳에 있다는 거죠. 이거 짧네. 짧아요. 네,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. 아니다. 잠시만요. 아유, 내 얼굴이. 아, 그죠? 봐봐요. 이 카페 같은 이 조명. 네, 제가 아까 서 있던 곳은 저희 드럼라인 합주실의 벽입니다. 예쁘죠? 이렇게 보시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우리 합주하시는 거를 또 촬영하는 거를 직접 보실 수 있게끔. 보시면 드럼도 다 이렇게 하나하나 마이킹이 또 되어 있기 때문에 드럼 소리 받고 이런 거에 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. 네, 저희 지금 피아노 같은 경우는 요 마이크로 녹음 받고 있거든요. 베링거에서 나온 C2입니다, 여러분. 네, 무슨 홍보 유튜브 같네요. 네, 1월 8일 날 받은 따끈따끈한 박철우 선생님의 박철우 교수님의 사인도 있고요. 네, 저희 드럼 라인에는 이렇게 박철우 선생님이, 박철우 교수님이 출강하고 있다는 거 또 이렇게 증명이 됐고요.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마이크 있죠? 피아노를 지금 마이킹하고 있는 C2 마이크는 이창훈 교수님이 추천해줬습니다. 네, 지금 보시는 것은 박용규 교수님이 쓰고 계신 앰프입니다. 네, 저희 합주실은 이렇게 다양한 교수님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. 네, 합주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주 월요일에 앙상블 수업이 있고요. 또 오셔서 앙상블 수업 직접 보실 수도 있고 또 참여해서 앙상블 수업을 또 들을 수 있는 박영규 교수님의 앙상블 수업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제 전공생들 합주할 수 있는 공간도 또 충분히 되기 때문에 우리 또 전공 합주 수업도 앙상블 수업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보여드렸듯이 조명이 매우 예뻐요. 그래서 이 조명, 저희가 조명 더 있습니다. 사실 저희 부업으로 어떤 전파사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명이 수두룩 빽빽한데, 네, 지금 그 조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다양한 이런 영상 콘텐츠를 촬영하고 있다는 거, 그리고 또 다양한 연주 영상, 커버 영상,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조만간 올라올 부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. 그 부캐 프로젝트를 위해서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. 아, 또 저희 2월 말에 전공생 졸업 연주회를 무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. 또 그것도 많은 관심과 또 시청 부탁드리고요. 네, 여러분 어떤가요? 오늘 합주실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저는 빨리 또 일하러 가야 됩니다. 이 잠깐 브이로그 찍는 이 김매튜의 성실함 보셨습니까, 여러분?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. 안녕.